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오늘의 사자성어 결자 해지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언급하며 당정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권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 기자회견을 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했다며 그러고도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내부 총질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 전 대표는 총선에 대해서도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